대리운전 시켰어요. 째라. 에? 대리기사가요? 예. 야.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뭐라 그러냐면 애초에 술 마시고 나를 부른 당신들도 잘못 있으니까. 뭔? 당신들도 잘못 있으니까. 뭔? 아 잠깐만. 대리운전 시켰는데 대리기사가 사고 내면 네. 누가 책임져요? 대리업체님 모험을 다 드러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대리업체를 믿을 만한 큰 대리업체를 불러야 되죠? 네. 그치. 그런데 가끔 뜨내기 대리기사 있죠? 네,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전문가시잖아요. 업체 정확하게 그 직원화 안 하고 보험 안 들고 그냥 사람만 모아가지고 그 빨리빨리 가는 데 있잖아요. 한때는 그런 데도 되게 많았죠. 예. 네, 그리고 내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뜨내기 대리 저 기사분들 그런 분들은 만약에 사고 나면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내가 돈을 주고 있는데 네. 유상운송은 또 안 돼. 아~ 그래서 그런 건 별도로 그 대리운전 시켰을 때도 되는 특약이 따로 있어요. 어머, 아, 머리 아프다. 전용... 그런데 진짜 큰 대리업체에 맡기면은 모든 게 해결될까요? 큰 데니까. 큰 데는 다 되지 않나요? 큰 데는 믿고 맡기지 않나요? 진짜 큰 대리업체에 맡기면은 네. 그럼 보험 다 돼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시켰어요. 지금 두 부부가 이제 저녁 때 같이 이제 기분 좋게 저녁 드시면서 술 한잔 하시고 그리고 대리를 불러서 가는데 대리운전 영화를 못 보고 야, 그 앞에 택시는 잘 가잖아요. 네. 하다가 뭘 붙여요? 어? 인도. 영화를 붙여요, 영화를. 길이 살짝 줄어드는데. 계속 가잖아. 뭐? 아니, 운전이 있었어? 왜 계속 가지? 초보 운전이신가? 뻘진 아니요? 아니야, 대리운전자 술 드셨나? 아, 내비 보냐고 그러셨나? 술 취하신 거 아니야? 운전 부주의?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부른 대리운전 그 회사가 큰 회사예요. 그럼 거기서 물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도 보험이 안 된대. 에라이. 보험이 안 된대. 에라이. 어, 큰 데인데 왜 안 돼? 그 이유는요. 일한 지 얼마 안 되셨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차 수리비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아이고. 그럴만하죠. 꽤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차 수리비가 천 배 나왔네. 어... 5,200만 원. 어? 와, 5,200만 원. 어?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차 많이 고장 났나 보네. 수리비가 5,200만 원. 차 하나 사는 게 낫지. 그런데 보험 한도가 3,000만 원. 아, 와. 머리 아프겠다. 아유, 골치 아파. 예. 그러면서 배째라. 에? 대리기사가요? 예. 야.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뭐라 그러냐면 애초에 술 마시고 나를 부른 당신들도 잘못 있으니까. 에? 뭔? 당신들도 잘못 있으니까. 에? 뭔? 아, 잠깐만. 술 먹었네. 아니, 대리기사가 아니잖아. 그러려고 왜 대리운전인 거지? 뭐야? 얘가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거짓말 아니죠? 아니, 아니 이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봐요. 애초에 술 먹고 대리를 부르는 너희도 가실이 있다. 와, 뭐야 양심. 블랙박스도 보이듯이 연속을 들여보고 대리기사 당황해서 엑셀을 밟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직접 사이드를 당겨서 옆에 이분이 타고 있어서 직접 사이드를 당겨서 차를 세웠대요. 그래서 거예요? 예. 아, 대리운전 특약도 평소에 잘 넣었었는데 아, 이때를 깜빡해서 그걸 안 넣었대요.
아, 대리운전 특이하게만 늦어도 괜찮은데 그러면 내 자차가 됐을 수 있었는데 아 그것도 안 됐었고 그럼 어떻게 해?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그럼 회사가 책임지세요. 응. 아 그거는 보험은요 대리운전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세요. 에? 근데 저 대리운전자는 나 신용불량자예요. 아, 나 빚이 6천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냥 싼 데 가서 그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렌터카 비용도 자기 내 돈으로 하고 아. 그냥 대충대충 해서 와. 그냥 불법자 주인만 손해가 크시네. 예. 아니 그래도 이거는 대충대충 수리하는 것도 할까. 그런데 대리 부를 때 여러분들 요금이 두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어, 빨리 더 빨리 오는 거, 잡히는 거, 돈 더 내면. 어 택시도 이렇게 차등이 있죠? 네. 네. 야, 돈 더 내면 대리도 그런 게 있어요. 2만 원, 15,000 원인데 2만 원에 할게요. 그러면 더 빨리 오셔. 아 프리미엄. 아 에? 뭐가 다른 거지? 프리미엄은 뭐가 다른지 네? 보여드릴게요. 양복 옷이나? 좀 더 양복 입고. 인사를 더 상냥하게. 프리미엄은 아, 무... 어깨 최고 아. 수준의 보험. 이게 보험이 아. 다른 거예요. 아. 그러면서 무사고 5년 이상의 기사. 이런 거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몰랐어. 그냥 부르면 바로 그냥 같은. 비싼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은 차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쪽에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거에 맞는 또 기사님을 따로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런데 비싼 차는 비싼 대리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보험의 차이가 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근데 이런 설명은 안 해주잖아요. 그러네. 모든 서비스가 선생님 VIP 서비스가 돼야죠.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큰 대리운전 회사에서 그것 다 차등화 시켜갖고 그거는 그 대리운전자랑 대화하세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무 무책임한. 대리 회사를 보고 전화하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미루면 저희가 뭘 믿고 대리를 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거 고쳐줘야 돼요. 네. 아 이런 예. 거를 정말 네. 진짜 아, 네. 고치시죠. 네. 네. 차를 맡겼어요. 정비소에. 네. 그런데 응? 네. 그런데 응? 같이 보시죠. 이 차에 있어. 앞에 까만 차. 일로 와. 어? 어? 이제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를. 아, 이거 자기 차인가 보다, 지금. 아니, 이게 남의 차에서. 친구 보면 친구 보는 거야, 친구. 불렀어, 손님 차로. 이야. 시운전도 가봐야 돼. 타봐. 이거 안 타봤잖아. 저번에 타봤나? 타봤나? 이거 태웠잖아, 이씨. 근데 원래 이렇게 타? 안 타나? 아, 시운전이 이러노. 뭐, 어떤데? 시운전이 이상했어. 누가 언니 조정하면 됐지? 응. 아니, 왜 저렇게 이거? 뭐? 응? 뭐, 이건, 어, 저렇게 막 타본다고? 대단하게 할 일이 뭐 약했네. 안심 났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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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지 불도 떠줄게. 어, 남의 차를 좀 났다. 약간 신선한 맛 시켜주겠는데. 공지 불도 넣어줄게. 엉덩. 공지 불을 넣어 맛이 떠드네. 이 차씨 타면 좋겠다. 타면 좋겠대. 이 차 타면 좋겠어. 두 분은 잠시나. 쉬운 눈을 저렇게 오래 해? 받아 켜봐. 자, 354잖아. 어? 자, 중간중 키만 밑으로 뜬 거 봐라.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한 에어컨을 키면 이만장 차이가 나요. 피크니까 안 돼? 남의 차를 그냥 시승하는 거야, 시승. 근데 아직도 타고 있어? 왜 이렇게 오래 가? 자율주행 얼마나 잘 되는가 봐. 저걸 테스트 해봐야 돼. 헤드락 소리 안 느꼈으니까. 차로 어떻게 좋은데? 차 인형 타지? 한번 낚시 놓으시겠다. 오! 마리로 탔어. 야. 오! 마리로 탔어. 야. 시도 못 타. 몇 대 차? 몇 대 차? 안 타봐야 되는데. 그치, 전단이잖아. 그치만은. 난 이거 모르고 난 내 차 맡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지. 너무 화날 것 같아.
남편 진짜 야. 차주인이 보면 되게 뚜껑이 열리시겠는데요? 화가 나가겠다. 화가 나가겠다. 이게 길게 못 봐요. 이건. 아니 시승식을 한 거 아니에요? 키로 수도 늘어나고. 아. 그러면 뚜껑이 열렸을 그분의 음성 직접 들어보시죠. 아, 진짜. 진짜 열렸겠다. 믿고 맡겼을 텐데, 그죠? 황당해, 황당해. 야. 24년 2월 21일 날 지방에서 서울 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날에 100% 완충하고 출발하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세요라고 이제 견인을 불러서 꽤 렌트를 받아서 이제 서울에 출발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수리가 걸리는데 제 거는 다행히 이제 당일날 수리가 됐는데 저는 이제 2박 3일 일정이라가지고 23일날 차를 찾으러 왔었습니다. 아, 그럼 계속 타고 다녔단 얘기네. 네, 차를 타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서울 가기 전에 97%가 있었는데 배터리는 10% 이상 빠져있고 저건 빼박이네. 그리고 와이프도 시트가 이상해 뒤로 밀렸어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타고 나갔더라고요. 아이고. 영상을 돌려다 보니까 이게 그 정비 부장하고 그 친구더라고요. 일로 와. 타봐. 이거 안 타봤잖아.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지 하면서 시간을 쭉 보니까 그 뒤로부터 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와. 한 시간. 내 차를 타고. 보통 전기차는 겨울철에 전비가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2월, 3월이 되면은 이제 전비가 다시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날이 또 이제 눈비까지 왔던 날인데 40km를 그냥 제 차 가지고 막 뭐 친구가 뭐 몸이 아팠는지 뭐 차 안에서 막 기침하고 막 춥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시트 열선 켜주고 히터도 막 27도 풀로 켜놓고 27단을 틀어서 그걸 풀로 20분을 넘게 가면은 그냥 전비가 진짜 뚝 떨어지는데 그걸 해서 전비 회생하고 있던 걸 다시 뚝 떨어뜨려 놓고 자율주행 테스트 한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고 손바닥 껴놓을 수 있죠? 손바닥 껴놓을 수 있죠? 그래? 어떡하려고 와 그래도 되는 건가? 위험하다 열받지 눈비 오는 날에 그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요? 한 시간짜리 영상을 제가 두 시간을 넘게 다시 돌려봤는데 진짜 몇 년 만에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진짜 진짜 몇 년 여러... 만에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진짜 진짜 당연히 피가 거꾸로 섰지. 너무 짜증나 진짜. 설마 설마 할 때 한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딱히 희생이 필요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차주의 동의도 없었어요. 이거는 담당 그 정비사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연락이 왔었는데 아 그냥 기운전 나간 거다. 거짓말 하더라고요. 시운전을 40km를 내려? 무조건 저렇게 얘기하지. 이거 블랙박스 녹음 다 돼 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 거짓말을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넘어가 드린 것도 있죠. 또 똑같은 일이 있다고 막 댓글들에 달리더라고요. 어머, 대박. 한번 타봐야 되는데. 아, 맞네. 그래서 이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보를 한 게 크죠.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저런 걸 맡길 때 얘기해야 되나? 타지 마세요. 이렇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 차 맡기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 차가 가더래. 아, 어머. 와. 이런 경우가 제법 있대요. 아, 네. 와 진짜. 제법 있는데 몰랐어요. 블랙박스 칩을 빼놓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분은 같아. 블랙박스가 잘 안 보이는 데 있어갖고 없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블랙박스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한 거죠. 그냥 시승한 거. 그치.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아니 블랙박스 숨겨놔야 돼? 저게 처벌 대상인 거 아세요? 어? 뭘요? 뭘로 처벌할 수 있지? 절도. 절도인가 진짜? 절도는 남의 거를 내가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는 게 절도죄예요. 근데 사용하고 돌려줬죠. 네. 저걸 자동차 불법 사용죄라고 합니다. 불법 사용. 불법 사용. 옛날에 처벌을 못했어요. 지금 처벌이 돼요? 지금 처벌해요. 아, 다행이다. 예.
이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와, 벌금 많이 됐다. 범죄입니다. 진짜 화날 것 같아. 의자도 막 안 돌렸는데. 47호. 나중에 저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목회는 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중에 차 찾으러 갔을 때 혹시 내 차를 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좀 확인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남의 차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그 맞아요. 지난 2월 29일 서울 연신내라고 있어요. 네. 그쪽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무슨 일이지? 어? 무슨 일이지? 뭐지? 갑자기 팍 해갖고 급발진이구나. 뭐 횡단보도 보행자들 건너는데 설마? 아이고. 보행자를? 서울 연신내역 도로에서 13명이 다시 몰려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UV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갑니다. 보행자 중상을 입은 보행자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떡해.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요즘 횡단보도 그냥 못 건너겠어. 너무 무섭다. 무서워서 어떻게 돌아다녀. 자, 영상 3개를 종합했어요. 시간 순으로 엮어봤습니다. 이거 너무 전자가 너무 많다. 사람 많아. 이제 끔찍한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무섭다. 말도 안 돼. 생각지도 않았던 차가 와가지고. 응. 근데 갑자기 저렇게 속도를 내.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후방에서 같이 보시죠 또. 소리 지르는 게 뒤에서. 도대체 어떤 사고일까요? 이 차는 이미 에어컨이 터지고 막. 와, 어떤 사고지? 저기 걷든 저 보행자. 저 멀리서부터 저 차가 멈추려고 하는 저렇게 달려온 거야. 저 운전자 맞는 것 같았다. 뭔가 옆에 가드레일도 딱히 없어가지고 저렇게 횡단보도에서 저렇게 돌진해서 마지막으로 블박차를 향해서 이 꺄악 소리가 뒤에서 난 소리죠. 피해보지만은 옆에 마트 계신 분들 놀래가지고 다 들어가셨어요. 여기 또 아직까지 어떤 사고인지는 몰라요. 지금 조사 중이에요. 완전히 날벼락이죠? 날벼락. 완전 날벼락.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예. 무섭다. 저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더라도 할 수 없어요. 저렇게 갑자기 차가 달려들 거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진짜. 엄청 큰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도 그 동네에서만 45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이번처럼 이렇게 큰 사고는 일단 저도 처음 봤고요. 와, 이거는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일단은 거기가 연신내 시장 쪽에 신호 때문에 차가 자주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차가 좀 막혀가지고 차가 정차해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굉음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 무서워.
그래서 눈밀러로 보니까 그 가해 차량이 검은 승용차를 크게 충돌하면서 이쪽으로 오는 게 딱 보였어요. 우와! 아, 저분도 엄청 미쳤다. 이게 보였어요. 내가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순간. 와, 기가 막힌다. 운전자도 많이 다쳤겠다. 제 차를 추돌을 하고 제 앞에 있던 은색 그 차량까지 같이 추돌을 하고 정지한 상태. 그럼 사람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말도 안 돼, 진짜. 와, 피하다가 300m 전부터 그렇게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앞에서 검은색 차량 추돌한 차는 폐차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행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행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피가다다 하고 또 검은 차량들도 멈췄다고 와서 윙 하고 지났어요. 나 여기 중앙 분리대 한 20개를 다 때려 부시고. 2시간 동안 통제됐잖아. 야, 쓰러져 있구나 완전히. 너무 무섭다. 와. 와. 아, 동네에서 폐지나 재활용품을 이렇게 수거하시는 할아버님인데 그 성실하시고 두 분 다 일찍 나와서 또 아유 안타깝다. 아유 어떡해. 다 안타까워하죠. 하시지. 아, 그럼 우리 집에 몇 년 장사이셨는데 우리 집에서 안타까워. 아무 재미 없어 사셨어요. 안타까운 거지. 그렇지 않아. 재미없다. 재미없게 사셨다고 하셨다는 말씀은 너무 훌륭하고 속상해요. 우리 집에 맨날 아침마다 몇 가 비가 왔느냐는 몇 가 끌고 나갔지. 그지를 해요. 친했지. 또 박스 그 연관탱이하고 나고 겁나 친해. 또 농담도 해줬어 그날따라. 나 이제 박스 주고 힘드니까 나 꽃장사 좀 가르쳐주라고. 그러자고 그러고 농담하고 올라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 무장 상하더라고. 그런가 또 했는데 그런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올라가 봤더니 피가 이제 여기 범벅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친구가 죽은지 몰랐어. 한 몇 시간 있다가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유 가슴 아파. 남한테 피 안 끼치고 그래도 박스 하나 가져가도 말없이 집어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물어보고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그런 그 정도로 그렇게 착한 거지 마음씨가. 아이씨 눈물 나라. 아이씨. 안 친했으면 그러는데 친해갖고 또 못 걸려 그래. 사람 사는 게 참 한 차뿔 못 내다본 게 참 인간이라는 게 그 말이 딱 맞은 것 같아. 지금 그 친구를 봤을 때.
기억이 나지 않네. 폭발진 때문에 사고가 난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 하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블랙박스를 다시 막 확인을 해보니까 그 운전석에서 에어백을 막 손으로 치우는 오? 장면이 찍혀있더라고요. 어? 오, 진짜네. 뭐야?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긴장을 하셨는지 놀랐는지 액셀이 꽉 밟은 거야. 어떡해. 아, 그렇지. 어떤 사고인지는 아직 경찰에서 이제 조사 중이고요. 사고 원인은 뭔지는 몰라요. 차량 문제인지 급발진 의심 사고인지 운전자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갑자기 의식을 콕 잃으면은 온몸에 경련이나 다리에 팍 힘이 들어가갖고 맞아. 그래서 일어난 사고인지 이렇게.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다 진짜. 여기 앞에 좀 튀어나와서 한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가 이렇게 긁혀서 앞으로 좀 나온 모양이죠? 그냥 높아하고 여보세요.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해보라고. 죄송합니다. 아 무슨? 설마. 설마.